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우혜령 작가의 단편소설 아직도 사랑하는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 소설만큼 적절하고 현실적인 조언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 소설을 감상해 보신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 테니까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도 사랑하는가? 우혜령. 서인은 슈퍼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들었다. 다른 청구서나 선전물도 없이 편지 한 통만 우편함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겉봉에 발신인의 이름은 없이 수신인인 서인의 이름과 주소만 또박또박 단정한 글씨체로 씌어 있었다. 접힌 종이 두 장이 봉투 속에서 드러났다. 첫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영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서인이 그에게 처음으로 보냈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내 생에 당신을 처음 만나던 순간처럼 충격을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난 감히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첫 번째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은 충격 때문에 한동안 서인은 움직일 수도 없었다. 서인은 편지를 든 채 무너져 내리던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된다. 서인은 가만히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쌀을 씻고 찌개 냄비를 불에 올려놓은 후 구우려고 사온 갈치를 씻었다. 아무런 내색 없이 서인은 저녁을 차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구들이 잠든 후 서인은 혼자 거실에 나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얼마 전 영현이 돌연 전화를 해 만나자고 했을 때 서인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한 달 후 그의 사망 기사를 신문에서 발견했을 때 머릿속이 비어나가는 것 같은 경악 속에서 그와 마지막 만났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스치고 지나갔다. 신문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유망한 젊은 검사가 사망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겉으로 평정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서인의 온몸은 깊은 병을 앓고 난 것처럼 가라앉았다. 그 후 한동안 부엌에서 물을 틀고 있을 때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바로 뒤에 서 있어 손을 내밀 것만 같은 착각에 흠칫 몸을 떨기도 했다. 서인은 평온한 삶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해심 많고 유능한 사업가 남편과 잘 자라고 있는 아들과 딸을 돌보며 밭을 일구듯 키워온 가정이었다. 가슴 속으로 밀어넣은 그의 기억과 흔적들은 이미 인생에서 증발해버렸다고 믿고 싶었다. 마음 깊이 가두어놓은 지나간 이야기 위에 불길한 검은 새처럼 이 편지가 날아왔다. 그렇지만 그가 잊지 못하는 건 서인이 너뿐이야. 가끔 귓가에 맹독을 부어넣듯 두 사람을 함께 알고 있던 이들이 소식을 전해오고는 했었다. 서인은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의 평온을 찾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 격렬했던 불꽃의 불티가 안정된 생활에 날아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무슨 의도일까? 기분이 나쁘지만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의미로 보낸 거라면
어째서 모든 편지들을 다 되돌려 보내지 않고 한 통만 보냈을까? 서인은 불을 켜고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당신이 내 첫 번째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서인은 편지를 옷장 제일 아래 서랍 옷갈피 속에 넣었다. 사랑했던 남자가 죽었다고 해서 인생의 길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었다. 두 사람이 가는 길은 수학적으로 결코 만나지 못하는 두 선이라는 평행선에 가까웠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하루하루는 그런 대로 평안하게 흘러갔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서인은 중세기 성주처럼 성을 높다랗게 지은 후 성 밖의 해자에 물을 대고 성문에 달린 커다란 나무 문을 들어 올려 버린 것이다. 성은 튼튼하고 견고했다. 그의 마지막 소식은 이상한 방식으로 서인에게 다가왔다.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비가 퍼붓듯 쏟아져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하게 서성거리기만 하던 날이었다. 오는 길에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던데? 남편이 밤늦게 퇴근하는 길에 말해주었다. 그의 옷을 받아 걸며 서인은 왠지 찬바람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어 물었다.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 것 같아. 차가 부서진 걸 보니까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 같던데. 밤새 알 수 없이 뒤숭숭한 악몽에 시달리던 서인은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조간신문에서 이영현의 사망 소식을 읽었다. 남편이 말하던 그 장소, 그 차였다. 그 겹겹이 구겨진 차 속에 그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한때 그렇게 갈증을 지니고 다가가려고 했던 그의 반듯한 이마, 그의 손가락들과 강렬한 눈빛, 포옹, 등 뒤로 돌아오던 그의 단단한 팔, 부드러운 입맞춤의 감촉. 모든 기억의 흔적들을 부서진 몸 속에 집어넣고 그는 서인의 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영혼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느낌 속에서 서인은 한동안 지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와 다시 맺어지리라는 환상을 자신도 모르게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몸을 떨었다. 서인은 이런 혼돈에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자신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걸었다. 이 성을 쌓는데 1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 이 성이 무너지면 너는 살아남지 못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야. 남편과 아이들이야. 그런데 오늘 그의 아내의 편지가 날아왔다. 그 여자는 내게 무슨 닷줄을 걸고 싶은 것일까? 주소도 알리지 않고 연락처도 없이. 서인은 몸을 꼿꼿이 세워 앉았다. 남편에게 내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이 편지를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 더 빠를 터였다. 그리고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었다. 남편은 영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서인이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좀 늦게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뿐이니까. 남편이 이 편지를 받아본들 놀라지는 않을 거라고 서인은 애써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서인은 전화를 받았다.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 일본에 살고 있는 히데코의 남편 마스히로였다. 동경의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중학교 때까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 서인은 일본어를 거의 모국어만큼 구사할 수 있었다. 며칠 전에 왔는데 일이 다 마무리되지 못해서 오늘 밤 한 사람을 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귀국하게 되었는데 낮 시간이 비어서요.
혹시 하루 시간을 내서 서울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컴퓨터 관계 사업을 하느라고 지구를 떠돌고 있는 그가 한국에 들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오셨으면 진작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서윤의 말에 그는 웃기만 했다. 히데코상은 잘 있으세요? 심상한 안부였는데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은 어조였다. 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고요. 히데코상 어디 아프세요? 그녀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셈이 되었다. 그가 희미하게 웃는 소리를 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로는요. 그런데 아니 뭐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마침 아내 이야기를 물으시니까 그것보다도 서울이라는 데를 여기저기 가보고 싶군요. 호텔에서 안내하는 시내 관광은 가고 싶지 않아서요. 혹 어려우시면 그냥 두십시오. 서인은 황급히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그가 묵고 있는 호텔은 멀지 않은 곳이었다. 2시간 후 만날 약속을 하고 그녀는 서둘러 나갈 채비를 차렸다. 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할지 몰랐다. 그 남자가? 너한테? 아니 왜? 아마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을 터였다. 뭐라고 대답을 해도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할 것이었다. 안 된다.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만나지 말아라. 일본에서 있었던 아버지 장례식 때 히데코와 마스히로가 궂은 일들을 많이 맡아주었다. 어머니는 특유의 사교성으로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했다. 슬픔과 예의가 적절히 뒤섞인 단아한 몸가짐으로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의 정부이거나 혹은 플라토닉한 사랑을 나누었던 애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나타난 젊은 여자에게 어떤 감정의 앙금을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인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걸 본 기억이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옳았다. 그녀의 판단력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집안의 대소사들은 재단사의 가위 날에 잘리우는 옷감처럼 정확하게 그녀에 의해 재단되었다. 그런 면이 바로 서인을 질리게 하는 부분이었다.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지만 영현과 헤어지는 데는 어머니의 영향력도 컸다. 그 사람 안 되겠다. 사슬에 묶인 듯 갈등에 몸부림치는 서인을 보며 내뱉은 어머니의 말은 짧지만 단호했다. 고시 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갔던 그가 앞이 안 보이게 비가 퍼붓는 밤에 버스를 타고 돌아와 서인의 집 앞에 자정까지 서 있다가 늦게 귀가하는 그녀의 뺨을 때린 후부터 어머니의 불신은 깊어졌다. 그가 두 번째로 고시에 떨어지고 그런 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며 한시라도 서둘러 어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어머니는 선언했다. 그 남자와 헤어져야 하겠다.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안다. 제 감정을 통솔하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살기 제일 힘든 사람이야. 평생 내 마음고생 시킬 사람이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야. 서인은 무섭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그 반발 뒤에 숨은 것은 깊은 자기 회의였다. 그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름 아래 자기를 조여오는 간섭과 집념 때문에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자기 일을 다 던져두고 오로지 서인에 대한 그리움만을 호소하며 그녀가 알고 지내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 듯한 기세로 덤벼드는 의심과 강박은 심각했다.
남녀공학이라 같은 대학에서 그를 만난 서희는 포획한 사냥감을 자기 동굴에 가두려고 드는 듯 조급해하는 그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다른 남자들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그의 대답은 서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사회생활 안 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날 사랑해준다면 다른 일은 아무렇게 되어도 좋아. 난 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모든 다른 일들이 다 부질없게 보여. 그 당시 서인은 자신이 사슬에 묶인 죄수처럼 느껴졌다. 그 사슬은 숨이 차오를 정도의 사랑의 고백과 맹세로 이어놓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인 자신도 끓어오르는 열정에 휘말려 앞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를 보지 않거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은 마치 숲에서 마주친 두 마리의 들짐승처럼 서로에게 얽혀들었다. 그러나 마침내 서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드는 그의 열정 때문에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밤 2시에 산사에서 마을로 1시간 반을 걸어 내려왔다고 전화하며 새벽차를 타고 곧 이곳에 와달라고, 서인이 없이는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체근을 했을 때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러다가는 두 사람 다 현실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광기의 불에 타서 함께 죽을 것만 같았다. 서인은 건강하고 쾌락이 넘치는 생생한 삶의 모든 부분을 결혼과 더불어 무덤 속에 순장품처럼 넣을 생각은 없었다. 그가 아내가 따라 죽는 인도의 순장 풍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말했을 때 서인의 등을 따라 오스스 잔소름이 돋았다. 함께 밤을 보낸 후 서인이 보냈던 첫 편지가 이제 다시 되돌아왔다. 당신이 내 첫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이기를 원한다는 편지. 가끔 생각했었다. 그는 그 편지들을 어떻게 했을까? 태워버렸을까? 한동안 그가 그 편지들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서인과 헤어진 후 그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침착한 자세로 고시에 합격했고 부모가 바랐던 대로 출세가도를 달리며 부잣집 딸과 결혼도 했다. 이제 과거의 사랑은 두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 사회에서의 위치를 중요시하는 서인의 어머니가 가난한 집안의 그를 그런대로 묵인했던 건 성공이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가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 상품은 이미 흠이 간 물건이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어머니는 손에서 그 상품을 내려놓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서인을 끌고 장안에서도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함께 간 적이 있었다. 별로 나이 들지도 않아 보이던 점치는 남자는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반말로 내뱉었다. 이렇게 나쁜 궁합은 처음 봐. 물과 불이야. 함께 있는 한은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야. 무슨 사고 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그의 시선이 찌르는 듯 서인에게 와서 멎더니 혀를 찼다. 정리해. 두 사람 다 서로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두 사람 다 인생 끝장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짧게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안 되겠다. 서인의 귓전에서 그 점쟁이의 말이 빙빙 돌았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이 혼돈의 와중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자 모든 일은 끝나 있었다. 서인이 그를 만나서 절교를 선언했을 때 그는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처음 들은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자기를 만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우리 헤어져. 왜 이래? 무엇 때문에 그래? 고시? 서인이 그렇게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서인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인과 남자 그부들과의 친구 관계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있은 후였다. 그건 아무렇게 되어도 상관없어. 뭐가 문제야?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간 떨어지겠다. 그는 서인의 투정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나 이런 소리는 하지 않고 헤어지려고 했어. 서인은 숨을 들이쉬고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다. 내게 이제 아무런 사랑도 없어. 그의 두 눈이 유리로 만든 구슬처럼 그 자리에 멎었다. 그는 가만히 서인을 바라보기만 했다. 서인은 서투른 칼질에 아직 목이 끊어지지 않은 사형수를 내려다보듯 그를 보았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전혀.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어떤 때 빙하시대로 물러나버린 듯한 그녀의 냉정함과 단호함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이 탁자 위로 올라와 담뱃갑을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탁자 위에 놓인 종이 냅킨을 들어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담뱃갑을 천천히 닦았다. 서인은 그런 그를 보며 떨리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녀는 내부에서 터져 나오려는 다른 말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한동안 두 사람 다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가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를 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게. 진심을 말해줘. 서인이 마지막 힘을 다 내어 말했다. 나는 자유가 필요해. 진심이야. 그는 종이 냅킨으로 꼼꼼히 닦은 담뱃갑을 들어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서 나간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 서인의 기억은 가물가물했다. 그때 자기가 그의 전화를 매일 기다렸던가? 아니면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때 무엇을 하고 지냈던가? 그 몇 달간의 기억은 날아가 버린 컴퓨터의 정보처럼 온전히 사라져버렸다. 그 후 공부하러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그에게서는 전화도 편지도 오지 않았다. 그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편집증, 강박증, 집념, 망상. 그때 심리학과 선배 한 사람이 귀에 쏟아부었던 온갖 증상의 이름들이 서인을 뒤흔들었다. 벗어나.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이 살 길이야. 그가 너를 놓아줄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쏟아부었던 그의 모든 행동이 증상이었다면 그가 다시 재발하기 전에 서인은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다. 그때 어머니 친구가 소개한 남편을 만났을 때 서인은 인생의 안식이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따뜻하고 조용한 매너와 이쪽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영현의 번쩍거리는 재치와 창의력이 뒤섞인 사랑의 고백은 열성의 순도만큼이나 버거웠다. 만날 때마다 질투로 몸을 떨던 그의 앞뒤 안 맞는 질문들. 누구야? 그게 누구냐고? 나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던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내게는 너뿐이야. 집에 들어가지 마. 나하고 오늘 밤 같이 있어줘. 세상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동안 영현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추적 앞에 서인의 몸과 마음은
다 지쳐 있었다. 남편이 청혼했을 때 서희는 정해진 운명의 끈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청혼을 받아들였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의 경악은 상상을 초월했다. 얼마 뒤 영현이 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어서 결혼했다는 소식도. 그가 결혼한 후 서희는 한동안 악몽을 꾸었다. 어두운 숲속을 헤매는 꿈. 그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처 없이 헤매지만 만날 수 없는 꿈. 비가 퍼붓는 속에 그와 격렬하게 껴안는 꿈. 그녀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가 죽자 서희는 그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할 기회를 잃었다. 그녀에게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어제 편지가 온 것이었다. 마스히로는 흰빛 원피스를 입은 서인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자주색 가죽 소파에서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다. 단정한 옷매무새의 웃는 모습이 정겨웠다. 너무 폐가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다. 서인은 남산에 올라가 본 후 비원에 가보고 싶다는 그의 요청을 따랐다. 비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마스히로는 자기가 유럽과 아시아 각국을 돌며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떠도는 삶이 고단하지 않으세요? 1년의 반 이상을 외국을 떠도는 그에게 묻자 그는 씩 웃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정부화 시대 바람에 다 한 집이 되어버린 걸요. 그래도 사람의 내면 세계는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는 사실 어떤 때 한국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 반일이니 반공이니 뭐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해관계만 맞으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고 있어요. 유아독존의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관계 아닌가요? 그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특수하다니요? 지금은 옛날 감정을 갖고 이러고 저러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올 때의 충격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속도로 정보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공할 힘과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나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떤 종류의 세상이 우리에게 올까요? 이제 어떤 정치도 종교도 사상도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서희는 정취 있는 나무들이 늘어선 옛 궁전의 흙길을 묵묵히 걸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어쩐지 그 세상은 인류가 꿈꾸어오던 유토피아인 것 같지는 않았다. 아까 히데코상 이야기 묻고 싶은 것 있다고 하셨지요? 서인이 화제를 돌리자 그의 얼굴에 묻어있던 미소가 금세 사라졌다. 그는 비원 옆의 작은 카페에 앉은 후에야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는 알지만 그는 망설이다 물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히데코가 아버지 애인이었습니까? 서희는 숨을 들이쉬었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희의 당황한 표정을 그는 살펴보는 기색이었다. 왜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히데코 문제로 다퉜던 몇 가지 기억의 편린들이 튀어올랐다. 어떻게 제가 부모님의 사적인 일을 다 알겠어요? 머뭇거리는 서인의 말을 몰아붙이듯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렇다면 단순한 정부였습니까? 서인은 찻잔을 들어올리던 손을 멈추었다. 너무 무례하신 질문 아니에요? 그의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 서인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서인 씨는 정직한 사람이고 어쩐지 나를 잘 이해해 줄 것만 같았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그게 왜 그렇게 지금 중요해졌지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 사람이 어딘가 한구석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해주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생각하며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히데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오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인 씨는 부부간의 교감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아내가 힘겨운 허식을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속는 체하고 있기도 이제 지쳤고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쓰히로상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상당히 사실일 거예요. 서인 씨,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는 서인의 굳어진 얼굴을 탐색하듯 보았다. 사랑은 믿고 싶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로 아내를 정죄할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완벽한 아내예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카페 안에서 흐르던 노래소리가 서인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다.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마스히로가 허탈한 어조로 말했다. 이 나이에 아내에 관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알아서는 안 될 일들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서인의 말에 마스히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인 씨가 대답을 해준 걸로 알겠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생애 처음 한 여성으로 히데코를 사랑했을 것이다. 서인은 거의 그런 확신이 들었다. 껍질이 단단하기가 갑춘 같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는 늘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으리라. 그저 솟아오르는 감동으로 가슴이 떨리고 어쩐지 삶을 껴안고 죽고 싶어지는 혼돈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혼돈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에게 기대어 쉬며 영혼의 안식을 얻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고 해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런 의미로 사랑한 적도 없었다. 마스히로와 헤어져 늦은 오후에 집에 돌아온 서인은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했다. 마스히로의 갈등을 서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믿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허무함은 집요할 것이었다. 어쩌면 남편도 속으로만 사귀는 자신의 의문을 단지 묻지 않을 뿐인지도 몰랐다. 히데코와 아버지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눈치챈 어머니는 수완을 발휘해서 히데코를 마스히로와 결혼시키도록 공작을 한 셈이었다. 서인이 중학교 다닐 때 한국 대학병원으로 돌아왔던 아버지는 한국 생활에 크게 정을 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다. 사람들과 사귀며 친목회며 위원회를 조직하고 여성단체 일에 관여하며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바빠지기만 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버지에게 이곳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우기던 어머니는 몇 년 후 아버지가 연루된 의료사고 문제가 커지자 아버지 혼자 전에 있던 동경의대로 돌아갈 것을 허용했다. 서인의 대학 입학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며 어머니와 서인은 한국에 남았다. 그때 아버지를 병원에서 보좌하던 일본 간호사가 히데코였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아버지가 한국으로 나오거나 어머니나 서인이 일본으로 나가거나 하던 어느 날 어머니는 병원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아버지는 고아 출신이라 외로움을 타고 성품이 선량한 히데코를 딸처럼 사랑할 뿐이라고 어머니에게 변명했다. 그 후 어머니의 조처는 어머니답게 잔인했다. 그 당시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고 장기 입원을 하고 있던 환자 마스히로가 히데코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중간 역할을 했던지 그 남자가 퇴원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히데코의 부모처럼 나란히 서서 히데코와 마스히로의 결혼식을 집행했다. 두 사람은 어떤 의미로 양부모의 행세를 한 셈이었다.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히데코를 인도해 들어갔다. 그 후 마스히로는 아버지에게 친아들처럼 다감하게 굴었다. 어머니에게는 예의는 깍듯하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어딘가 거부감이 오는 모양이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곳에 많이 내려가 있었다. 서인도 여러 번 일본에 갔었고 지극정성으로 간병에 매달리는 히데코를 따라오는 마스히로와 자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 장례식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서인 부부를 자기 집에 초대한 마스히로는 아버지가 일본에서 요양하던 시절의 최근 모습이라며 간직해두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보여주었다. 히데코와 마스히로의 집에서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아이들처럼 웃고 있었다. 서인은 미묘한 질투의 감정이 마음속에 이는 것을 느꼈다. 집안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지극히 행복한 표정과 히데코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 속에 숨길 수 없이 담겨있던 사랑의 느낌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을 시간을 알고 그곳에서 마지막 행복의 순간을 가식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도 몰랐다. 영현도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를 만났을 때 들려주던 이야기가 마음속에 길을 내고 시냇물처럼 흘러내렸다. 얼마 전에 오하이오 어떤 공원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 그 근처에서 학회가 있었거든. 거기서 가슴이 으스스해지는 풍경을 보았는데 잊혀지지를 않아.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아주 커다란 나무들이 죽어서 하얗게 변한 채로 서 있는 거야. 그 주위로 녹색 잎들이 자라나서 공원이 되었어. 서인이 떠난 후로 내가 꼭 죽어있는 그 나무들 중에 하나인 것만 같았거든. 나를 보는 것만 같아 너무도 큰 충격을 느꼈어.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을 이었다. 거기서 살고 있다는 생물학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내가 물었지.
그 나무들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서 있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15,000년쯤 전에 빙하가 녹아내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대호가 생기고 이 일대에 늪지대가 형성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차츰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큰 물이 들어서 다시 잠기게 되었을 때 상수리 나무들은 외피가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 쓰러지지 않고 죽은 채로 서 있게 되었다는 거야. 나중에 물이 빠진 후 그곳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는 거지. 그 죽은 상수리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이 말하자면 처녀림이라는 거야. 영현은 목이 타는 듯 앞에 놓인 식어버린 차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인이 생각을 했어. 서인이가 행복할 리가 없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서인이하고 내가 초록빛 나무들 틈에 흰 빛으로 죽어서 서 있는 두 나무와 같다고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모든 걸 다 알 것 같았어. 그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서인에게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 생물학자가 말했어. 정말 중요한 건 말이야. 그 나무들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무언가 아직 다 죽지 않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헤어질 때 그는 카페 입구에 서서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담아두려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서인을 전송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마스히로, 히데코, 그리고 남편, 서인이, 영현. 사랑의 원형 찾기라는 건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일까? 푸른 하늘의 배경을 뚫고 흰 빛을 바라며 서 있는 죽은 나무. 낮에 마스히로하고 함께 있을 때 들었던 노래의 한 구절이 서인의 가슴을 불로 지지듯 훑고 지나갔다.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이제 그의 아내가 어떤 편지를 보내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죽은 듯이 서 있는 흰빛 나무, 그 주위에 자라나는 초록빛의 여린 나무들. 그 나무 속에 아직 무엇인가가 살아있다고 해.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천천히 서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랑은 언제쯤이면 소멸이 될까? 다시 말하면 사랑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옅어지고 사라지는 것일까?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혜령 작가의 아직도 사랑하는가에서 제게 던지는 질문이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의 가슴 속엔 아직도 사랑이라는 불꽃이 남아있는가요? 라고요. 저는 예전에 사랑이란 젊었을 적에 격렬하게 타오르다가 불의 재료로 다 타버리고 재만 남긴 후 꺼져버리는 모닥불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설을 제가 읽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은 제 생각이 바뀐 것도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닥불이 다 타버리고 난 후에 그 재 속에 남은 따뜻한 온기도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강렬한 불꽃처럼 화려하게 타오르는 격렬한 사랑도 당연히 사랑이겠지만 불꽃은 없더라도 따뜻함을 머금고 은근하게 마음을 데우는 하얀 재 또한 사랑이지 싶습니다. 어디
밝게 빛나는 태양만이 불꽃이겠습니까? 멀고 먼 은하 너머에서 은은히 빛나는 별빛도 불꽃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서희는 영현의 그 사슬같이 옥죄는 듯한 집착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성화와 더불어 점집에서 들었던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점괘를 핑계로 영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서인이 영현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것은 제 생각에 어머니의 성화와 점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영현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랑에 확신이 있었다면 그 사랑을 지키려고 했었겠죠. 안 그런가요? 사랑을 확신했던 사람이라면 부모가 만류하든 말든 점괘가 최악으로 나왔든 말든 사랑만을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은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인의 남자친구 영현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인이 떠나버려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결혼을 했겠지만 아직도 서인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오하이오주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 해준 하얗게 죽은 나무의 이야기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땅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이유가 그 속에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 그것은 곧 자신의 속에도 그 죽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즉, 서인에 대한 사랑이 여지껏 남아있다 라는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나무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영현은 언젠가 자신 속에 남아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 다시 서인과 불타오르길 기대했던 것이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좋게 보면 지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본다면 서인의 입장에서 집착으로도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영현에게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서인의 사랑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로 죽도록 사랑했었지만 이제 서인에게 있어 사랑은 지금의 남편이기 때문에 영현이 그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알았더라도 어찌 해볼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것이 꿈이 아니었을지언정 지금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사랑이 바로 서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초점이 살짝 어긋나버린 두 사람을 보면서 누가 더 참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지나가 버린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랑을 지고지순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집착이라고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로지 현재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 현실적이거나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사랑이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옳다, 좋다 라고 평가를 내리기엔 좀 어렵다 싶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그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사랑이겠죠. 어렵겠지만요. 자, 사랑 때문에 아프고 사랑 때문에 슬펐어도 그런 불꽃 같은 사랑을 했었던 젊은 시절, 그 어린 시절로 다시 갈 수 있다면 저는 더 원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혜령 작가의 단편소설 아직도 사랑하는가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